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이 뽑는 것은 맞냐 이야기죠. 유감스럽게도 불행히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닌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막 그냥 칼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순간이가 특정 정당과 야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이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 쑤셔 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야 H님이 전수 분석하신 겁니다. 전국에 3,405개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을 빼게 되면은 깨끗하게 뭐죠? 차이값 그래프가 모든 읍면 등에서 다 거의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이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 대한조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국민이 뽑지 않으니까. 국민이 뽑지 않는 걸 국민이 뽑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벌써 오늘 서울의 49개 지역 가운데서 승부가 바뀐 16개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지역도 여러분들 한번 볼만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강남은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그런 걸 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천광역시는 선관위가 더불당이 12 그럼 국힘당이 2석이라 했지만 조작하기 이전으로 다 복원해 보면은 더불당이 7석 국민의힘의 7석인 거죠. 그러면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대전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대 0으로 더불당이 압승했다 했지만 진짜 구해보면 4대 3입니다. 더불 4석 국민의힘 3석인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다 선거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를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뭐 윤 대통령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양심이 뭡니까? 강철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존에 이미 다 나왔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게 인천광역시 선거 결과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인천광역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7개 지역입니다. 7개 지역 가운데 2개 지역만 승자로 판별됐고 나머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인해 가지고 다 패배한 겁니다. 인천 중구 광안 웅진 배준영 후보가 28,347표로 승리했는데 12,521표를 선거관리위원회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줌으로써 15,826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격차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동구 미추홀을 남영희와 윤상인 이름 대결한 구도에서 윤상인 후보가 12,186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1,161표를 남영희 후보에게 대해줌으로써 승부 격차가 1,025표 차이로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5개 지역은 승부가 바뀝니다.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기 동구 미추홀은 심재돈 국민의힘 후보가 2,924표짜리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3,296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인 허종식 후보에게 더해줌으로써 허종식 후보가 13,372표짜리로 승리한 겁니다. 2,924표짜리로 패배한 허종식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힘입어 가지고 13,372표짜리로 승리한 그런 선거인 겁니다.
연수구 갑도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3839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7117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이런 승리한 것으로 승부가 조작된 경우입니다. 어김없이 선관위는 1956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연수구월 정일영과 김기흥이 여러분들 대결했던 구도에서도 김기흥이 6625표 차이로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3313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일영 더불당 후보에게 9938표에 해당하는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특히 연수구월은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남동구월도 4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12582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계양구월도 36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7749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로써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여러분들 대전광역시가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는 네 군데에서 여러분들 세 군데는 원래 더불당이 이겼고 네 군데는 국민의힘이 승리했음을 불구하고 승부가 조작된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 동구는 장청민과 윤창현입니다. 윤상현이 아니고 윤창현 후보가 이름 대결했는데 윤창현 후보가 4367표 차로 승리한 걸로 보이는데 위조투표지 19412표가 투입돼 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1070표 차로 승리한 걸로 결정되고 대전정구의 박용각과 이은근이 여러분들 대결한 구도에서는 이은근 후보가 9426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7.5%를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지 14,663표를 박용갑 더불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줌으로써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뀌어서 5,337표 차이로 이영근 후보가 낙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근 후보는 9,426표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승리했는데 낙선이 되는 거죠. 대전 서구월도 양형규 후보가 138표로 승리했는데 더불당의 박범계 후보와 함께 14,053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면서 박범계 후보가 14,02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대전 대덕구도 박경호 후보가 3,074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7,618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뭐 승부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가지고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이런 승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를 보면서 아, 이 표하고 이제 연계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당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냐. 표를 더해줬으니까. 여기 표를 더해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표를 더해주니까 표를 더해주니까 여러분들 이런 다 이게 나오는 거죠.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부가 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3.16, 12.98 이렇게 차이값이 천문학적으로 큰 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모든 전국의 읍면동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더 큰 겁니다. 2017년 423-1, 2022년 425-0 서울, 2020년 420-0 이게 여러분들 왜 나옵니까? 대전 79-0, 81-0, 79-0 사전투표 득표율이 전부 다 더불당은 다 당일 투표 득표율 높은 거예요. 표를 대줬으니까 표를 대줘 이렇게 승부를 전부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표를 대줘가지고 표를 다 대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이게 최종이네. 이게 최종 이 최종을 보시는 게 더 낫겠네. 자 이렇게 예 참 그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서울 지역도 16석이 이런 뺏긴 것이 다 드러난 거죠. 국힘에서 이렇게 이 격차 이 다 승부를 조작해 쑤셔넣은 표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예. 이 승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힘당 후보가 이렇게 이긴 승부를 16대에서 어떻게 이런 표를 이만큼 집어넣어 가지고 승부를 조작한지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이제 일관되게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아, 여러분들 큰일 오늘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주제를 바꾸게 좀 그런데 그래도 예, 오늘 방송 준비했으니까 또 성금화하고 마치게 그러니까 예, 이제 방송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두 꼭지 정도만 방송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이렇게 제가 알리던 바와 같이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상당한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그런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